한번 맞아보실래요? 제가 드릴게요. 네, 그러면 오늘 배울 거는요, 헛발기하고 비슷한데, 네. 접어발기를 해볼 거예요. 무릎 빨리 뒤로 접어서 발을 바꿔주시면 그냥 뒤로 빼는 거죠? 그렇죠. 네. 네. 근데 요거는, 네. 선생님이 생각하셨을 때, 네. 어떤 용도로 쓸까요? 요거? 네. 낮은 간질이 올 때 피하는 용도. 피하는 거. 네. 네. 그리고? 피하기도 하고면은 공격이겠죠. 그렇죠. 공격. 그리고 이어지는 거겠죠. 제가 좀 더 포지셔닝을 할 때, 그러니까 방향을 살짝 틀어줄 때 건드리면 빨리 이렇게 바꾸고 연결지어서 공격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위치를 이동하거나 발을 빠르게 접어서 포지셔닝 바꿔줄게요. 제가 봤을 때 선배님은 그 영재신인데. 그렇죠. 네. 네. 일단 제자리에서 하는 걸 이해만 하시면 금방 할 수 있습니다. 네, 금방 할 수 있을까요? 아, 그럼요. 자, 헛발기에서 좀 더 탄력적으로 빠르게 바꿔주시는 거예요. 이때 중요한 거는, 네. 점프를 하면 안 돼요. 어떻게 점프를 안 하죠? 점프를 하면 왜 안 되냐면, 이 중심이 뜨잖아요. 네. 그러면 잘 걸려서 넘어질 수 있고, 네. 발이 빨리 안 바뀌어요. 아, 그러니까, 그러니까 네. 이 점프를 하는 건 이런 느낌이에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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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점프를 하지 않고, 이 동작을 이렇게 빠르게 바꿔준다는 느낌으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하나, 둘, 아홉, 이크! 이겁니다. 영재, 바로 또 나타나시잖아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틈이 없네. 자, 그럼 선생님, 여기서 지금 스텝을 바꿨으면 뭔가 여기에 어울릴 만한 패키지 같은 게 있지 않겠어요? 네네. 이번에는 밖에서 안으로 차는 발차기 한번 해볼까요? 네. 네. 선생님, 제 몸은 사부님 거니까 전달을 하세요. 무술을 하지 않아도 네. 사람들이 다 너무 많이 받고 네. 잘하는 발차기가 있어요. 네. 뭘까요? 자, 보통 잘하는 발차기? 네. 이렇게 차는 거. 그렇죠. 네. 이거를 낮게 차면 일반적으로 네. 로키. 네. 태권도로 얘기하면 뭡니까요? 돌려차기죠. 돌려차기? 네네네. 태권도 발길질하고 네. 그 태권 발길질하고 약간 차이가 있어요. 아, 그래요? 근데 이건 대부분 발차기를 날 때 허리를 돌리는 게 중요하지 않나요? 태격은 근거리 맞는 자리라고 했잖아요. 네. 그래서 허리를 비틀어버리면 거리가 안 맞아요. 너무 멀어질까? 네네네. 그래서 허리를 비튼다기보다도 오금질을 하면서 발을 최대한 그냥 빠르게 높게 뒤로 올려서 쳐주시는 거예요. 여기 좀 다르죠? 말씀. 아, 저 영재 씨랑 좀 막을 줄 알았습니다. 좀 다르잖아요. 네네네. 영재 사부님도 목이 안 좋잖아요. 회전으로 줘야 하는 힘을 오금질을 통해서 한다는 건가요? 오금질하는 힘이 납니까? 우리가 수건을 네. 이렇게 돌려가지고 팍 꾸리잖아요. 얘를 막 당겨주면 끝에 가서 힘이 팍 살려 치치처럼 네. 발길질도 오금질을 하면서 얘를 던져주면 그런 효과가 나는 거예요. 오금질로. 네. 이해가 잘 되시죠? 네. 네. 해보시면 한번 해볼게요. 자, 일단 헛발기를 하고, 아니 그 접어발기를 하고 로키. 그렇죠. 네. 자, 한번 다섯 번 해볼까요? 네. 자, 하나 바꿔서 하나 앞에 놓고. 근데 저는 좀 발 터는 것처럼 되네요. 아직 그 임팩트를 못 줘서. 그냥 이렇게 일단 하겠습니다. 네, 네, 좋습니다. 자, 오른발 나오시고 둘 바꿔서 툭 내려놓고. 선배님은. 영쟁인가? 아, 영쟁이다. 영쟁형 실전파. 실전파이기 때문에 또 이제 직접 타겟을 차면 네. 중심이 잘 잡히실 것 같아요. 요새 고관절이 제가 네. 계속 너무 늙어서 고관절이 늙어서 네. 아직 이게 좀 걱정이 안 나요. 선배님, 마음이 늙으신 건가? 선배님은 절대 늙지 않습니다. 아니, 저 마음 젊은데 고관절이 늙었어요. 아니요. 얘는 네. 지금 나이 먹었어요. 제가 오늘 약속 드릴게요. 됩니다. 아, 네, 네. 한번 지켜볼게요. 네. 이게 중간으로 한번 바로 바꿔요? 네! 중간으로! 자, 준비! 바꿔주고! 어? 되잖아요! 이 느낌, 발길질 할 때 느낌을 가질 때 이 발을 들어올린다는 생각으로 하지 마시고 네. 무릎을 빨리 들어올려서 하지를 그냥 던진다 라는 느낌을 가져야 되겠어요. 네. 그러니까 포인트는 무릎을 빨리 들어올린다. 네. 자, 한번 중간 하나!
좋아요. 그리고 셋. 네. 그리고 제가 오늘 특별한 게스트를 모셨습니다. 아, 그래요? 우리 지금 촬영하고 있는 촬영부인데 다시 한번 이 친구가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여드릴게요. 네네. 네. 자, 하나, 셋. 아멘. 바꾸시고 둘. 바꾸시고 셋. 바꾸시고 넷. 어떠십니까? 파워가. 네. 네. 이제 일반 수련생이 저 정도니까 명재는 이 갭이 금방 줄죠. 네. 지금 보셨죠? 무릎 들어올리는 거. 아. 네. 자, 금방 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자, 명재, 명재. 자, 다시 한번 준비. 자, 하나, 셋. 그리고 둘. 너무 이게 유연성이 없으니까. 네네네. 음악하면 원래도 아프고. 아. 이해내실 수 있을까요? 제가? 이해내십시오. 저를 믿지 마시고 선배님 스스로를 믿으십시오. 전 세상에서 제가 제일 믿음직스럽지 않아요? 아니에요. 적어도 태경만큼은 영재시니까. 그럼 제가 아니 충분히 영재 이거 괜히 시작했는데. 어, 아니에요. 웃음은 반드시 모든 기술을 잘할 필요도 없어요. 로우킥으로 다 끝내면 되죠. 그래서 한번 어떻게 한번 찾아보고 싶은데. 이제 하이킥은 시간을 갖고 천천히 만들어가시죠. 분명히 되겠습니다. 어퍼차기는 밑에를 발등을 이렇게 엎어서 친다고 해서 어퍼차기라고 해요. 네. 일반적으로 로우킥이라고 하고 택견에서는 어퍼차기라고 하죠. 네네. 그거를 높게 차면 후자차기가 들어져요. 네네. 오늘 종합숙달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명칭을 부르지 않고요. 네. 다리를 딱 대면 선배님이 세 가지 중에 하나를 골라서 빨리 차시는 거예요. 네. 여기서 중요한 그 훈련 포인트는 빠른 반응. 네. 명제지만 반응이. 반응이 명제가 어디 있어요? 명제가 나이를 먹었어. 저기 빙이. 오, 좋습니다. 자, 다음은 예. 다시 한번. 근데 이런 걸 어느 정도 맞추나요? 일단 연습은 이렇게 하시죠. 알겠습니다. 자, 반전이! 반전이! 아, 진짜 맛있다. 나 보고 차야 될 것 같아. 내 차기 명인이다, 내 차기 명인. 아니, 내 차기 너무 세요. 내 차기 명인. 나 보고 차야 될 것 같아. 한번 맞아보실래요? 제가. 아니, 3주 만에 이렇게 내 차기를 제대로 구사할 수 있는. 어, 거리에서 신이라고 썼을 때 내 차기를 해야 되겠구나. 피하고 가면 그렇죠. 이게 끝장을 노린다는 거예요. 역시 견제에 가까운 거죠. 그렇죠. 네. 택견에서 아랫발질의 역할은 윗발질로 가기 위한 페인트 모션성이 더 강해요. 상대방의 신경을 밑으로 떨어뜨려 주고 바로 윗발질로 올라가는 과정. 뒷발질. 교차기. 네. 아, 교차. 오, 좋습니다. 선생님이 제가 보니까 내차기하고 교체가 엄청 좋아요. 그러니까요. 네, 요거를 이거는 별로 스트레칭을 좀 버려도 되는 데서. 네네. 요거를 선배님 주특기로 해서 하셔도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선배님이 익히신 거 충분히 지금 파워 나고 있어요. 네. 네. 더하면 이거 차고. 네. 아, 자, 선배님 요거를 액션에서 한다고 생각하시고. 아, 네네. 네. 그럼 제가 좋은 정예사도를 하겠습니다. 네, 나쁘다고 네. 하겠습니다. 정예사도는 어떻게 해야 되지? 선배님 비겁하게 발레 뿌리기 교차기를 안 해보시죠. 네. 아. 어. 아니 교차기를 하니까 내 차기를 하시면 어떻게 해요. 조금 더 이제 그 태권도 돌려차기처럼 네. 액션을 이제 동작을 좀 커야 되니까 강하게 돌려서 오른쪽을 팍 눌러주시는 거죠. 빡! 그렇죠. 이렇게. 손은 어떻게 합니까? 손은? 네네 그렇게 어. 하고 나서 선생님 뭐가 중요하다고요? 마무리는 우리 헛발 들어가시게 팍 차고 네, 내려놓고 한 스텝 빠져서 빠져서 네네 요 진짜 좋습니다. 네. 자 그럼 제가 정의의 선입니다. 선생님 레디 액션 한번 해주세요. 레디 액션. 나 분수가 오오오오 너무 안겼다. 안겼어요. 너무 당했는데. 자, 다시 한 번만. 일단 분수가
아, 선생님. 마무리. 완벽합니다. 깜짝 놀라시죠? 아, 선생님, 더 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여기까지 하시죠. 수고하셨습니다.